여름철 식중독 완전 청복. 먼저 도마 세척법인데요. 레몬과 굵은 소금을 준비해주세요. 도마 위에 굵은 소금을 뿌려 레몬으로 문질러주면 잦은 칼질로 패인 홈에 낀 불순물들을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습니다. 게다가 레몬의 향긋함으로 음식물 냄새도 없앨 수 있다니 일석이조겠죠? 세척 후 측정해본 결과 세균이 박멸됐습니다. 굵은 소금하고 레몬이 만나서요. 도마 위에 찌꺼기를 구석구석 좀 씻어내주는 효과도 있고요. 더러운 것들을 같이 흡착해서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다 같이 제거가 되는 효과도 있어요. 이번엔 식기구 세척법입니다. 시끄러.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준비하시고 1:1의 비율로 섞어주세요.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섞은 용액을 식기구가 잠길 만큼 부어서 5분에서 10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헹궈주시면 마치 새 것처럼 얼굴이 비칠 정도로 광이 나는 식기구로 재탄생! 식칼과 수저의 세균도 함께 쏙 빠져나갔습니다. 세척 전과 비교하니 놀라운 효과네요. 베이킹소다를 물에 녹이게 되면 염기성을 나타내게 되는데요.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효과가 뛰어나고요. 그리고 식초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살균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스테인레스 제품으로 되어 있는 조리기구들을 살균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. 그리고 가장 세균 수치가 많이 나왔던 칫솔. 칫솔 관리법은 하나, 칫솔은 하루에 두 개를 번갈아 사용하며 항상 마른 칫솔로 양치질을 하도록 합니다. 둘, 칫솔을 사용하고 난 후 구강청정제를 칫솔모가 잠길 만큼 부어 20분간 담가두면 칫솔 살균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. 셋, 칫솔은 더러운 변기 근처나 습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창가에서 말리는 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. 음식뿐만 아니라 생활용품 관리도 잘해서 올여름 식중독. KBS